이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를 또 반기는 또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수혜를 받는 기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앞서서도 여러 가지 테마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관심은 일단 커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를 얼만큼 잘 대처하고 어느 정도 수익화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또 화두에 올리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부담이 크겠죠. 하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충분히 감내하고 그걸 또 가격으로 전이를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서 관심이 커지는데 그런 쪽에서 한 종목 고려 아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이제 종합 비철금속 재련업체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큰 코스피 시가총액 안쪽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는 좀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고요. 또 최근 들어서 지금 매출 구조상으로는 아연 재련이 한 30%지만은 최근에 금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금의 재련도 한 11% 있다라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와 함께 또 지금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당연히 재련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가격을 올려서 또 납품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가장 큰데 또 하나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같이 불러일으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호주 자회사와 함께 풍력발전 사업하고 있고 이 수소트럭용 액화수소 관련된 쪽도 생산하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한때 국내에서도 대선 후보들 간의 말이 많았던 이 RE100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100% 친환경 에너지 쪽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쪽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또 하나 지금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또 하나 2차 전지 전구체 관련된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동박 제조와 관련된 쪽도 관련돼서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에 따른 주가 흐름들은 여전히 좀 부진하다라고 봤었을 때 언젠가는 또 부각받게 됐을 때 재평가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현금성 자산 2조 원대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력을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도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매수가는 53만 원대 밑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자리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만 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50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공포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고려 아연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62만 원, 손절가 5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네. 최근에 이제 엔데믹이 거론되면서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카지노주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주가를 보면 이제 괜찮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는 느리겠지만 어차피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최악은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가에서 방역 지침을 해제하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국에서 마스크가 조금 이제 안차도 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해제가 진행되고 있고 영국에서도 이달 중에 방역 규제를 전면적으로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21일 관광객 입국을 허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남아 국가도 순차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무격리 입국을 허용을 합니다. 한국은 아직은 전면 허용 단계는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의 정책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카지노주에 있는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마카오 카지노 규제에 따른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카오 카지노 업계를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자본 유출 이런 통로로 보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제 때문에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의 카지노가 이런 수요를 일부라도 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로 인해서 카지노주의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물론 위드 코로나가 선언된다고 당장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쭉쭉 들어오고 뭐 실적 좋아지고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적 개선은 3분기, 4분기 이 정도는 돼야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약 6개월 정도의 선행 효과를 감안하면 좀 지금부터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신주로는 카지노주 내에서 파라다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카지노는 어차피 GKL과 파라다이스 두 개밖에 없는데 GKL보다는 파라다이스가 실적 개선 속도가 확실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면서 월 200억 매출로 소폭의 영업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약 6천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도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또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의 숙박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독립된 장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뭐 호캉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1월 중순부터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월달 초에 단기 급등을 보인 이후에 최근 윗꼬리를 많이 달면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6,500원 이하에서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지노주 중에서 파라다이스 분석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 18,5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